오늘은 소 내장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청양고추랑 팥죽 한번 뜨겁게 끓여보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소 내장탕, 베테랑 고춧가루 넣고 청양고추 넣고 대파 넣고 그랬습니다. 이 남장 핵보탄 김치 염상호 맛 아주 매운 김치랑 흰쌀밥, 청양고추랑 양파랑 해서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한 그릇 더 먹어야 되나?
오늘 소 내장탕에 베트남 고춧가루, 청양고추 대파 넣고 뜨끈뜨끈하게 끓여서 이남장 핵폭탄 김치 염상호 맛으로 아주 매운 김치랑 생양파랑 청양고추랑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건더기가 생각보다 양이 좀 작아서 밥을 한 공기 더 먹으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. 아, 김치가 오늘 살렸네요. 김치가 양이 좀 부족했는데 김치랑 밥이랑 먹으니까 와 진짜 맛있네요. 자,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